입장에서 남편이 네. 우리 시부모님의 이런 거를 정말 안 닮았으면 하는 거 꼭 있지 않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시부모님 얘기하면 꼭 눈이 이렇게. 어쩜 이렇게 시도둑질을 못한다고 할까요? 나는 너무너무 이상해요. 저희 남편이 결혼할 때 사실 저희 시아버님은 굉장히 미남이시고 네. 우리 어머님 인물이 정말 없으셨어요. 근데 해피링으로 왜 이쪽을 닮았지? 상견례를 뵙고 너무 놀랐었는데요. 근데 밥을 먹을 때 우리 어머니가 희한하게 입을 이렇게 실룩실룩 이렇게 하면서 잡셔요. 근데 그거를 어쩜 안 하던 짓을 늙어가니까 요새 밥 먹으면 입을 이렇게 실룩실룩하고 먹는 거예요. 진짜 더 웃기는 건 콩나물이 거의 상에 매일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콩나물 건지리 식구들이 드시면 남아있는 국물을 늘 제 밥에 이렇게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양념 아깝다고. 근데 저희 남편이 요새 그 국물을 자기 밥에 쓱 비벼 먹는 거야. 본인 밥에. 어. 진짜 그거 먹느냐 그냥 확 뒤집어 씌우고 싶은 거예요. 어쩜 이렇게 닮아요. 아, 욕하려다가 이렇게 씌우고. 정말. 그러니까 제가 쓸게 없는. 하씨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별이 씨가 네. 어느 방송 나가서 네. 하씨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계속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요, 아 진짜로 집에 가면은 저는 좀 좀 다른 저의 모습이 좀 많이 나옵니다. 시청자가 보는 네. 하하 말고 네. 가자마자 인간적인... 야 나왔어! 막 이러고 막 받자! 막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꽈! 막 애기가 막 와! 막 이렇게 놀 것 같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저만의 또 가장의 모습이 그렇지. 있고 예. 그게 원래 모습이에요? 어떤 게 원래 모습이에요?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계속 그렇게 살면 그건 미친 아이지. 일어나자마자 아 잘 됐어! 일 나가야지 양치! 아, 집에서 과묵한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말수 없고? 그렇지도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니다. 누가 왜 이러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 독해졌죠. 그 독해졌어. 엄마랑 내가 생각해도 똑 닮은 거 있어요? 얼굴이 똑같아요. 저희서 머리 너무 똑같아요. 저희서 머리 기르면 엄마잖아요. 아니 그